예전에 앵귤러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이클 JS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임필드에 슈퍼맨 이렇게 적으면 밑에 바로 슈퍼맨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데이터가 오가는 거. 지금은 원웨이입니다. 그렇죠? 얘가 얘로만 가지 여기 쓸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수업 예전에 앵귤러 수업에서 중급 1년차, 중급 2년차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앵귤러로 구현하는 거, 그죠? 앵귤러 초급과 앵귤러 중급에서도 요걸 다뤘었죠. 그랬는데 요것이 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이렇게 요 똑같은 요런 형태가 구현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이클 앱의 툴임 형식이 메인 펑션과 드라이브와 런, 소스, 그죠? 그리고 리턴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 리턴 되는 건데, 요걸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컨스트 방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인풋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sources, dom에서 select. 지금 이제는 select event 해서 이렇게 뭔가 뭐 인풋이 있고 인풋 예를 들어서 필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조져 있다라면 필드에다가 또 뭐가 있었나요? 이벤트는 인풋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뭔가에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이벤트 인풋 이벤트 스트림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우리가 이제 메이크 돔 드라이버를 가져오잖아요. 죄송합니다. DOM 드라이버를 const에서 make DOM 드라이버를 가져오죠. 그걸 어디서 가져오나요? cycle DOM에서 얘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적는 이유가 인덱스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인덱스 파일에 보면은 밑에 여기서 가져온 거죠. cycle DOM. 그래서 그냥 바로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import 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import 해서 from 그다음에 @cycle_dom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제 cycle_dom 물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ake_dom 드라이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뭐 무난합니다. 지금 dom 드라이버를 가져왔으니까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벤트, select가 빠졌네요. select, event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적든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좀 간결하죠. 그리고 DOM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DOM은 이벤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벤트를 그냥 바로 던져줘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문자열만 뽑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이벤트 내에서. 이벤트 자체는 굉장히 오브젝트가 큰 오브젝트입니다. 컨솔로그에 보면은 컨솔로그를 한번 넣어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이벤트 데이터 날라오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임 텍스트만 필요하죠. 텍스트만 뽑아내는 것이 요겁니다. 이벤트 해서 맵 요것을 텍스트만 뽑아내는 거죠. ev 타겟 지금 타겟은 인풋 필드가 되겠죠. 그죠? value 그러면은 정확하게 예, 텍스트 밸류만 딱 뽑혀놓죠. 이걸 한번 여러분 요 이벤트 타입이 뭐 이벤트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컨솔로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언제 많이 했었나요? 컨솔로그 하는 거 앵귤러 수업할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앵귤러 할때 했던 것 같네요. 자, DOM을 구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이제 네임이 왔으니까 네임에다가 맵해줘야 되겠죠? 맵 해서 네임에 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큐먼트는 뭐가 되나요? 자동적으로 네임 스트림에 맵하게 되면은 이건 네임이 되죠. 그죠? 얘는 스트림이고 얘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죠? 요 데이터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div를 구성할 거예요. div의 argument는 통상 이렇게 array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html 엘리먼트의 div 중에서 label
div 내죠. 라벨에 마찬가지 array로 name이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input 필드 해석했죠. input 필드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필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는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가 클래스 이름 필드, 두 번째 아규먼트로 attribute를 줄 수가 있죠. attribute를 이렇게 type은 tex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언제 공부를 이런 걸 했었나요? 요거는 초급 3년 차와 초급 4년 차에 HTML 시리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에 horizontal line 주고 H1 주고 요 H1에다가 우리가 가져온 name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니까 hello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들어갈 게 바로 위에 있는 요 name 있잖아요. 요 녀석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div가 딱 구성됩니다. 요 구성되는 거는 우리가 HTML하고 특히 CSS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맞다면 초급 3년차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할 CSS 기초 지식 요 시리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한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혹시 요 구성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니까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요 구성이 좀 눈에 익지 않다. 이게 어떻게 해서 HTML 문서로 표현되는가 여기 애매하다 싶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이제 npm start로 돌려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예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순환 참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메인은 드라이버를 참조하고 드라이버는 메인에서 데이터 우위를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면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뭔가 처음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겠죠.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이 start with 그러니까 스트림에다가 달아줘야 됩니다. 지금 스트림은 얘도 스트림이고 얘도 스트림인데 이 스트림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스트림은 결국 이거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요걸 잘라서 아니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잘라서 마저 적어놓고 할게요. start with 너를 넣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렇게 됩니다. 그 요 말은 요거는 점까지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고 얘는 없애버리더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죠? 최종 스트림 되는 부분에다가 start with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원위치에 넣겠습니다. start with null. 이렇게 해서 이제 npm start 하게 되면 처음에 봤던 그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뭐 빠진 게 없는지 자세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컨스트에서 불러오는 걸 깜빡했군요. div, label, input, hr, h1. 그죠? 그런 다음에 npm start 보시면 됩니다.